평행우주의 다른 세계에 사는 수민이 있다면 좀 싸가졌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살고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이 뭐 나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피해 안 줄 것 같거든. My darling, darling, 수민. Her name is 수민. 수민이. 수민이에 관한? 캐머런 수민. 한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프로듀서. 천재 아티스트. 퍼포머. 멀티가 아예 안 되고 엄청난 자극적인 뭔가가 저한테 생기면은 벗어나질 못해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청년. 보통 막 사람들 밥 먹으면 와 맛있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야 존나 맛있다 존나 누나가 막 눈을 막 뒤집으면서 막 엄청 막 먹는 거예요. 뒤집어져 진짜 뒤집어진다 정말 말면서 충격적인 아이예요. 같이 있을 때 야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변태가 아닌가. 인증 드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만 그냥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사랑이란 거 없이는 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애착이 가는 것에서 저는 무조건 주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아티스트들이 사랑이라는 걸 제가 엄청나게 중시를 하고 어필을 엄청 하는데 음악 안에서 Then the fourth morning they struggle open, wither and die. 저는 제가 막 뭐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 딱 한 번 한 적 있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지랄맞은 연애를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정말 망가졌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사실 정말 많은 아픔을 줬었어요. 그 사람이 되게 정신적으로 너무 옆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뭔가 본인을 스스로 막 해치고 막. 스타더스트는 진짜 제 모든 이 그 사람과의 연애를 잘 마무리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그런 프라이팬에다가 펄펄 끓고는 용감로 유리를 떠가지고 그거를 뜨거울 때 불면 불어나잖아요. 풍선처럼 이제 그걸 시작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글로리홀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많이 깬 분이에요. 진짜 이 작품을 제 스타더스트라는 노래를 듣고 이걸 만들었다고 했을 때 받자마자 와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매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빛이랑 기포가 되게 많이 있는 그 구슬이랑 맞닿으면 조그만 우주가 보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좀 우주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목숨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었어가지고 내 나라는 색깔보다 너라는 이름이랑 너라는 색깔이 아마 남을 거야. 그 세계관을 너무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 그 찰나를 표현하는 거랑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그 찰나를 딱 만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하고 유리가 저렇게 구부러지는 거를 실제로 처음 봐요. 그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랑말랑한 유리를 막 되게 자유자재로 다루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작품을 봤을 땐 되게 고요하고 정적인데 과정이 굉장히 급박하고 압도됐어요. 이번이랑은 뭔가 오랫동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키메이커 같은 존재? 그리고 주변의 세세한 이런 움직임들, 소소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음악이든 음악 외적인 것이든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길 줄 아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진짜 많고 수민이가 진짜 예의 바르고 똘똘하고 은근히 이것도 좀 벌어서 관리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작지만 큰 사람 아 나도 그렇게 할걸 아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너 쇼미 출연 한번 해봤다고 벌써 발전했네 저는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게 있어요 그래요? 밥을 직접 이렇게 해줬어요? 네. 왜 이렇게 착해요? 원래 착해요? 좋아? 네 집에 오라 해가지고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시고 집도 되게 깔끔하시고 네. 냄새도 안 나고 작업실에서 그때 아, 뭐예요? 발냄새? 네 발냄새였다 내 발냄새야? 소민 씨 발냄새가 아닌가? 제 발냄새입니다 제 발냄새 발냄새 날 수 있어 아니 수민 누나가 발냄새 나진 않지 근데 양말 신고 있었던 것 같은데 뚫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 수민의 어떤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한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선입견 없이 들을 줄 아는 제 주변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 울어 그걸 또 찍고 있는 아 나 이게 콧구멍 찍는 거 제일 좋아 그래도 양심적으로 콧구멍을 찍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 찍고 있어요 좋든 나쁘든 막 뭔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하셨으면은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감정이랑 감정들을 타인을 통해가지고 이게 또 다른 에너지로 막 바뀌는 거잖아요. 아, 존나 인생을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는 진짜. 제가 빨간색인데 얘는 하얀색을 갖고 있어서 막 만나서 얘를 하는 핑크색으로 변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게임 같아요, 그런 게.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어 괜찮아 처음에 놀랬다 그래 그냥 수민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거든요 혹시 그녀의 진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제가 설득을 해내요 조금 걱정되는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되게 배려 잘해주고 그런 게 가끔씩은 본인한테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막 음식점 가면은 메뉴 같은 거 고를 때 난 다 좋아. 약간 이게 좀 습관이에요. 너가 골라봐 먼저. 약간 남이 선택하게 하는 거 조금 좋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배려를 하는 나머지 중요한 본인 이득을 오히려 놓칠 때가 있어요. 남의 얘기를 너무 들어서 저 스스로한테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남이 그 받는 그 고통을 제 고통이다라고 진짜 그 정도로까지 느껴본 적이 좀 많았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공감 능력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본인의 가슴 아픈 일을 얘기하면은 그게가 제일 같이 느껴질 때가 좀 많아요. 제가 자꾸 그 사람한테 자꾸 접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My queen, take hands with me. 그런 모습들을 이제 주변인들이 좀 자주 보면서 너 그거 너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씩 듣고 있거든요 요즘에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그런 역할 속에 약간 좀 가두고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너무 약간 남들 배려하느라고 뭐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약간 못하는 게 아닐까 저 막 잘 말 못하는 거 막 음악으로 막 얘기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막 아씨
제발 하지 말고 막 이런 거 노래로 다 풀어보는 것 같아요. 평행우주의 다른 세계에 사는 수민이 있다면 좀 싸가지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잘 분방한 그런 모습도 좀 보고 싶다?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대놓고 면전에서 안 된다고 하고 무례한 사람한테 막대하고 무례한 사람? 근데 내 주변에 진짜 무례한 사람이 그렇게 막 없는 거 같아 아닌가? 굉장히 많지 많지 내 주변에? 많지 우리 주변에 많지 근데 누나가 그거 자체를 이제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장점을 보는 그건 정말 거죠. 내가 그래서 약간 오히려 와 거기서 어떻게 장점을 봐 이러고 내가 좀 놀라긴 해 남들한테 피해를 볼까봐 걱정어린 말을 할 때도 있는 거고 제 생각이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 바보 같다라는 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모든 것들을 좋게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간미가 좀 느껴지지 않고 뭔가 알게 모르게 자꾸 벽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가끔은 속을 모르겠다라는 생각? 성실? 친절? 하지만 선은 지키는 바이브 일본인스러운 구석이 있어가지고 북유럽 슬래시 일본 스타일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웃는다? 아니면은 진짜 슬퍼서 운다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많이 울었겠지? 우리 모를 때? 전혀 저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제가 막 크게 다치고 이런 성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약물을 막 복용하고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제가 저한테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성격이 다 똑같으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런 A타입도 있고 B타입도 있고 C타입도 있어야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막 인생에 대한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있는 건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줄 안다잖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되게 한결같이 사랑이랑 믿음이 좀 맞는 사람. 그 점점 뭔가 사람이 멋있어지고 있어.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음악적으로도 완성형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I think you're fabulous. I think you're beautiful. I think you're crazy. 완전 개미쳤어. 변화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변화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트렌드와 이 흐름을 자기가 흡수를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 이제 한국에서 정말 음악을 한다는 것에 새로운 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쓰기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쑥스러운 말이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뭐 이런 말들 있잖아. 막 메이저 이런 거를 그 기준을 제가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그 판독기가 있나? 뭐 기계가 있나? 뭐. 이 사람 메이저입니다. 막 뭐. 언더그라운드예요. 뭐 이렇게 좀 애매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양하게 사람들 생각했을 때 언더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사람 생각했을 때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체성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혼란스러움을 주고 싶은 주류 비주류라는 것에 있어서 좀 이제 그만 이제 좀 그만 좀 이제 하자 얘들아.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민의 잠재력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거를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레벨의 뭔가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아티스트다. 저는 뭐 대단한 꿈은 없고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랑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잘 지내고 건강한 음악들 많이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어린 말들을 해주는 게 이해가 가고 고마운데 사랑을 그만큼 제가 중요시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려고 하는 건 뭔가 지난 사랑이 저에게 남긴 흔적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네가 아픈 줄 몰랐어. 네가 남겨놓은 나의 목덜미에 얹혀 얹어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매일 닳도록 견다. 너무 벅차 어딜 갈지 몰라. 지난 날의 시를 다시 감으면 끝엔 네가 있을까. 네가 아픈 줄 몰랐어. 네가 남겨놓은